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어디 갔다 오는 길에 우리 팬티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수산시장에 급히 왔습니다. 최근에 짝짓기도 했는데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무려 14,000원을 들고 왔는데 이 돈으로 오늘 수산시장 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팬티스 오늘 보양식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. 그러면 바로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기릿. 와, 여기, 오, 제가 알던 곳이랑 좀 다른데요, 여러분들? 와, 여기 보면은, 보통 이 낙지 같은 거는 얼마예요? 세 마리 2만 원 드릴게요. 세 마리 2만 원 정도예요? 아, 제가 되게 작은 것밖에 안 필요한데. 네네, 우선은 이거 하나 주세요. 와, 이게 생각보다 큰데, 우선 제 생각에는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겁니다. 이거 통째로는 다못줄것 같아도 우선은 이거 두 마리 사가고 얘가 좀 작네. 와, 이게 보면은 진짜 먹을 게 되게 많아요. 어, 좀 이상한 것도 있어. 와, 이거 뭐야? 이거 이상한 거 있어요. 왜 이렇게 입술이 부었어? 와, 우선은 하나 샀고요. 온 김에 한번 둘러볼게요. 와, 전복이다. 전복이 진짜 엄청 실합니다. 아, 이거 전복도 몸에 좋아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데. 아, 여기 보면은 애들이 딱하고 까먹을 수 있는 거, 홍합, 바지락, 뭐 이런 것도 되게 신선한 거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. 이거를 많이 사도 제가 다못 먹을 것 같고 조금만 사갈까? 근데 여러분들, 제가 원래 만 원을 이렇게 낙지한테 다 쓰면 안 됐었는데, 아, 나도 모르게 사버렸어요. 이거 뭐야, 이거? 이 4,000원 남았는데, 이 4,000원으로 조개류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엄청 크다. 내가 먹고 싶다. 아, 심고요. 아, 이거 제가 뭐 사려고 하냐면 여러분 바로 이거거든요. 와, 이거 진짜 커요.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만 줘도 될것 같은데. 뭐야? 0.5kg예요? 오케이, 이거 하나 사자. 자,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. 자랑. 우선 낙지 두 마리 그리고 초대형 소라 한 마리 사왔는데, 우선 낙지를 한번 주기 앞서서 소라 한 마리 우선은 한번 주고 가겠습니다. 와, 자, 여러분들 엄청나게 크죠? 지금 멘티스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바로 넣어볼게요. 멘티스야, 봤다. 와, 너무 크다. 야, 근데 이거 반응하려나? 오, 오, 뚝배기! 오, 얘 때린다. 어잉? 엥? 팬티스가 지금 약간 경계하면서 한방한방 지금 냄새 맡으면서 때릴 각을 보고 있는데, 너무 크니까 엄두가 좀안 나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전복이랑 제 멍게랑 성게 다 줘봤는데 얘가 이렇게 보다가도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진짜 엄청 때리거든요. 어허, 아마 이 친구가 지금 짝짓기를 한지 대략적으로 한 1, 2개월 사이가 됐는데, 제 구실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아직 시기가 아닌 건지, 얘네들이 영상 보면은 진짜 눈 마주치자마자 진하게 바로 1초 만에 날아갔는데. 무리인가? 안 되겠다. 여러분들, 낙지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라는 제 생각에 하루 이틀 있으면 좀 어디 한 군데라도 부셔서 좀 먹지 않을까 싶고요. 같이, 우선은 소라는 같이 넣어놓도록 할게요. 어미, 크네. 좀 잘라야겠다. 우와, 오, 진짜 크다. 이거는 제 다리 이거 하나씩만 잘라줘도, 오, 이거 왜 크고. 와, 야, 이거 다리 하나씩만 잘라주겠습니다. 오, 야, 힘 장난 아니야. 참고로 낙지나 문어 같은 거 살아있는 거 줬다면 큰일 납니다. 여기가 이빨인데 이두 종류들에게는 진짜 각각류들이 주 먹이거든요. 이빨이 굉장히 튼튼해서 또 사람 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이렇게 잘랐어요. 진짜 엄청 크긴 다리여가지고 이거 하나씩만 줘도 뭐 애들 뭐 포식은 그냥 정해진 거죠. 이거면 딱 포식하는 거죠, 얘들. 이야, 멀리서 끝까지 이렇게 집념 보이는 거 보소. 냄새 나지? 어딜 부셔야 될까? 어딜 부셔야 될까? 뚝배기! 오, 여기서 때린다잉? 와, 근데 진짜 이게 워낙 크니까 사실 끄떡 안 해요. 그래서 그 전에 전복 줬을 때도 끄떡 안 해가지고 포기했는데 다음날 오니까 바로 먹었죠? 우선은 꿈틀꿈틀대는 거 여기다가 슉 넣으면은 뾰로롱. 자, 멘티스야, 먹어라. 오, 공격하지 말고, 야, 살아있는 건 맞는데, 야, 다리야, 괜찮아. 와, 저렇게 보니까 붕어 같대요. 야, 너 설마. 아, 귀여워. 초등학생 같아. 오, 뭐야. 우와,
진짜 용감한데, 오, 팬티스가 용감해요, 지금. 와, 맨티스는 쫄았고, 팬티스는 지금 다리랑 싸우고 있는데, 야, 그래, 너가 이길 수 있어. 저 원래대로라면, 딱 반대 상황이 굉장히 자연에서는 많을 거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, 이 빨판 공격에 대한 약간, 이 친구들이 좀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요. 사실 다리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적은 자연에 없을 거니까. 근데 확실한 거는, 이거 하나만 줘도, 아마 팬티스가 먹고 나서 남을 건데, 야, 땅 치지 마, 떨어진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다리는 우리 멘티스 줄 건데, 멘티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좀 작은 거를 잘라줄까. 야, 너, 아, 이거 알아보는구나, 다리를. 아, 얘 아직 애기네. 야, 근데 짝짓기는 잘하더만. 아, 이러면 삐지거든요. 얘네가 좀 생각이 좀 있어서 아예 밥을 거부하거나 막 그냥 도망가요. 그렇기 때문에 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잘라주겠습니다. 미안하다, 낙지야. 잘 안 보여서 좀 아쉽지만 지금 굉장히 신선한 먹이를 제가 공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. 그리고 제가 잘 생각해보니 바닥재 높이도 굉장히 낮고 애들이 좀 포근하다는 느낌, 좀 아늑하다는 느낌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바닥재를 조만간 더 넣어줘서 친구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좀 유도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. 우리 수컷인 멘티스가 아직 아가아가여가지고 잘라왔습니다. 웅해웅해. 와! 오! 여러분들 소리 들으셨어요? 야, 이거. 야, 그 문 아니야. 제 생각에 이 멘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좀 무서워하는 듯해요. 공격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 봐서는 확실한 거는 낙지 계열의 낙지나 문어나 이런 쭈꾸미 이런 거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확실히 이제 본능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친구들이 제가 전에 이제 조개살도 주지만 갑오징어랑 오징어살을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아마 이 맛도 굉장히 친숙할 건데 냉동이랑 생은 이제 맛이 다르죠. 생고기, 냉동고기 약간 그런 느낌? 이게 방금 팬티스가 신나게 먹던 다리인데 먹다가 작은 다리로 옮겨갔습니다. 여기 끝에 보면은 물어뜯은 흔적 딱 보이시죠? 엄청나게 열심히 먹고 있다가 놀랐죠. 지금 대체적으로 수조에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번식철이란 거를 이제 스스로 알아서 본능적으로 느꼈을 텐데 수온 조절이나 이제 바닥재 높이 조절을 해줘서 산란 유도도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짧으면 1개월, 길면 3개월 안에 산란을 할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이 쪼꼬미가 빨리빨리 먹고 빨리 커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서워하네요. 아이고 무서웠죠? 아이고 내기. 아이고. 그러면 소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내일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 다리 많이 먹고 있어? 자 여러분들 자고 왔는데 짜잔. 뭐야? 그 소라 1도 변한 게 없네. 자 우선은 소라가 한번 꺼내 볼게요. 아 무거워라. 소라 살아있는 거 맞나? 소라야? 아 소라 살아있네. 아 살아있는데 아예 나오지도 않고 엄청나게 그냥 단단해가지고 와 이게 뭐 오 뭐야 뭐 하나도 안 깨졌네? 안 되겠다. 이 소라는 그냥 뭐 내가 먹고 낙지 더 줘야겠다. 지금 현재 짝짓기 한 지는 1, 2개월 사이가 지났는데 제가 조급한 걸까요? 우리 친구들이 순탄하게 산란을 잘 해서 꼭 좋은 우리 애기들 아가들 한 번씩 보고 싶네요. 보통은 보통 산란을 할 때는 암컷이 3일 정도 누워서 계속 알을 낳는다고 해요. 그것들을 이제 한 대 동그랗게 뭉치는데도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고요. 뭐 그런 것들은 뭐 기다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정상적으로만 산란만 해준다면 덜 나이 없겠습니다.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우리 멘티스 팬티스 끝까지 저랑 오래오래 살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세생.